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캐릭터를 고르는 기준은 첫 번째랑 밑에랑 이렇게 서로 붙으면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둘이 싸우면서 승패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인공지능이 좋아야 돼, AI. 그 말인즉슨 잘 싸워 주기만 해주면 된다는 거. 저는 해설위원으로서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의 게임 룰은 체력 100%에 시간 80초로 모든 무기는 똑같이 진행됩니다. 게임이 시작되고 벌써 20초가 지났어. 근데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나마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낫긴 한데 이 정도로는 안 돼요. 끄겠습니다. 둘다 탈락이고 인공지능이 정말 쓰잘데기 없다, 쓰레기 같다 싶으면 저는 바로 꺼버립니다. 애누리 없어요. 심판이란 이런 식으로 비정해야 된다는 거. 이번 스테이지도 똑같이 손오공 대 손오반이긴 한데 캐릭터가 좀 틀리죠? 예. 근데 여전합니다. 여전히 인공지능이 바보 같아요. 조금만 더 지켜볼까요? 손오공 던졌습니다. 정말 바보 같네요.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좋은 게 나오지 않았어요. 자, 다음은 예, 성인 손오공 대 초사이언 손오반, 소년 손오반. 이번에 우리들을 만족시킬 싸움을 보여줄 수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오우야, 한대 때리고 위로 띄운 다음에 밑으로 찍기. 좋습니다. 공격력은 준수하네요. 참고로 지금 체력이 100%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많지도 적지도 않습니다. 딱 평균 체력이에요. 오우, 대방권이 발동된 듯 했지만 꺼졌습니다. 뭐 하는 거죠? 제대로 해주십시오, 둘이. 우리를 만족을 시켜달라 이 말입니다. 필살기, 예, 손오반의 필살기가 발동되었습니다. 하지만 꺼졌어요. 뭐 하자는 거죠? 꺼져라, 예, 탈락시키겠습니다. 감히 우리를 농락시키다니. 예, 이번에도 손오공과 손오반인데. 손오공과 손오반의 싸움 언제 끝날 것인가? 부자지간의 싸움은. 둘이서 기를 동시에 모으기 시작했어요. 역시 부자지간이야. 얘기 모으는 거 확실히 손오반이 빠릅니다. 오! 괜찮았어요. 데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필살기 걸렸고요. 가메하메야. 아까 전보다는 확실히 나은 싸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은 싸움을. 하지만 필살기 빨로 싸우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필살기 빨로 싸우는 캐릭터는 나중에 살아남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도 탈락입니다. 잘 가십시오. 이게 필살기 빨로 싸우는 캐릭터들은 기를 모아야만 돼요. 하지만 기를 모으기 전에 먼저 인공지능이 좋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좋지 않다면 기를 모을 수가 없겠죠. 결국은 나중에 탈락을 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 자, 이번 스테이지도 손오공과 손오반 순서가 바뀌었군요. 야드레트, 저 야드레트 복장은 그때죠? 예, 순가이노 배우러 갔을 때 손오공이 그때인데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오라가 굉장히 아름답군요. 하지만 그런 건 상관없겠죠. 지금 우리가 봐야 할건 인공지능입니다. 자, 분발을 해 주십시오, 둘이. 콤보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콤보를 하는 경우가 없어요, 지금까지. 말하는 순간 손오공 뭔가 하는 듯 보였지만, 예, 마치 짬발이랑 짠손을 야비하게 하는 것 같이, 예,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군요. 끄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한 명이라도 신세계로 올라갈 수 있는 캐릭터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신세계는 여기서 합격이 되는 사람만이, 예, 캐릭터만이 올라갈 수가 있는 곳. 거기를 제가 신세계로 칭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둘을 잘 해주십시오. 자, 누가 봐도 원래 초사이언이 더 강한 곳. 뒤에 힐드래곤 스테이지군요. 극장판 13기. 예, 말을 하다 말았는데 초사이언이 원래라면 더 강하죠. 하지만 무게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원래 게임 자체가 원래 그런 게 없어요. 밸런스 따위 무시합니다. 근데 둘이 뭐 합니까? 아직까지도 뜨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 10캐릭을 했는데 한 캐릭터 나오지 않았어요. 드래곤볼이 원래 이런 건가요? 연출 좋았네. 근데 연출이 좋으면 뭐예요? 살아남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손오공 전설의 초사인 원, 그리고 손오반 Z소드. 예, 초사연 Z소드라고 되어있는데 저 Z가 아마 Z소드의 Z가 맞을 겁니다. 손오공? 뭡니까 이거? 기공포를 계속 쏘고 있어요. 거기다가 기공포를 쏘는 동안 기가 500%까지 찼습니다. 아니 또 썼습니다. 뭐야 이게? 갑자기 좋은 캐릭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성공할 수 있는 캐릭터가 나온 것 같아요. 숙련고. 야, 왼쪽 Z 소드가 전혀 상대가 되지 않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승리했어요. 그냥 씹 발랐다고 해야 되죠 이건? 예, 드디어 캐릭터가 나왔네요. 아하, 추가하도록 하죠. 전설의 초사인 원, 손오공 신세계 당첨 참가. 이번에는 초사이언 2 손오공과 미스틱 오반. 자, 미스틱 오반만큼은 제발 기대만큼 잘해주면 좋겠네요.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미스틱 오반, 그 드래곤볼 Z에서 단일 개체 최강 아닙니까? 홀로 최강. 그렇기 때문에 잘해주길 바라는 거죠. 하지만 방어력이 약한 듯이 약한 것 같네요. 뭐죠? 엄청난 공격을 퍼붓고 있어요, 미스틱 오반이. 야, 콤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걸 원한 겁니다, 제가. 인공지능 중에 이런 인공지능이 있어야 되는데. 야, 콤보가 굉장하군요. 근데 맞을 건 다 맞아요. 네, 맞을 건 다 맞아. 공격을 밀어붙이는 건 좋은데 방어가 너무 약하군요. 가드를 안 해, 가드를. 그게 너무 문제긴 한데. 와, 둘이 동시에 모았어. 아이고, 예. 야, 마치 미스틱 오반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죠? 우와, 졌어. 저렇게 밀어붙였는데 졌단 말이에요? 아니, 손오공 초사인2는 방어적으로 하면서, 예, 마치 정말 못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상하게 체력을 깎어? 못하는 듯이 보이는데 때릴 건 다 때리고 있어요. 저보세요. 야, 이번에는 바로 끄지 않겠습니다. 둘의 실력을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볼게요. 야, 손오반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정말 실속이 없어요, 실속이. 많이 움직이면 뭐합니까? 때리지 못하고 있는데. 게다가 방어가 약해. 저 스킬은 아따따뚜기 아닙니까? 드디어. 네, 당하기만 하고 있다가 밀어붙이고 있어요, 다시. 콤보가 굉장히 50콤보까지 올라갔어, 한꺼번에. 근데 여전히 이 둘은 돌리고. 게다가 찍기. 저런 스킬이 있었군요. 둘의 실력은 막상막하입니다. 거의 막상막하예요. 둘 다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야, 막상막하였습니다. 아니, 왔다갔다 걸리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둘 다 신세계로 가도록 합시다. 이번 시합은 초사이언 3 대 미래의 손오반. 초사이언 3 광태가 멋있네요. 자, 누가 봐도 초사이언 3가 유리하긴 한데 싸워봐야 한다는 거. 아, 시작부터 몰아붙여요. 게다가 방금 그 스킬은 뭐야? 아니, 이건 뭐하시게. 데미지가 장난 아닙니다. 게다가 인공지능 개쩌는데? 잠시만요. 야, 미래 손오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또 찍기! 따샤이! 개쎕니다. 얘를 어떻게 해야 돼? Sorry, but I don't have time to waste on you. 빨리 도영이 타임 있으면 와이디. 게아트 와이디. 일단은 확실한 건 이 초사이언 3 손오공은 합격입니다. 무조건 합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그 초사이언 2와 3, 예, 아까 전에 합격했던 그 둘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벤트성으로. 자, 시작부터 뭔가 역시 저 손오공의 초사이언이 프리드던 때, 예, 처음으로 변신했을 때 그때죠. 딱 봐도 알 수 있겠군요. 오, 이런 연출이 있다니. 게다가 멋집니다. 색깔이 멋져요, 색감이. 근데 왼쪽 초사이언 3가 훨씬 센데 그냥 보기에는 오른쪽이 더 세 보여. 뭐냐 이건. 자, 누가 더 강할까요? 아, 시작부터 이걸 쓰나요? 엄청납니다, 저 기술. 예, 저 기술은 장점이 쓰면서도 기를 모아, 기가 달잖아요. 하지만 박빙입니다, 박빙이에요. 이럴수가. 초사이언 1과 3가 박빙이라니, 이럴수가 있습니까? 길을 보고 있어요. 길을 보는데 방해하지 말라 이거지. 전혀 뭐가 뭔지 모르는 싸움을 하고 있어. 떱니다. 이거 떱니다. 이거 하나만큼 정말 짱이에요. 하지만 뒤로 돌아갔어. 게다가 이거 맞을 타이밍.
둘이 정말 누가 더 센지 판단을 못 하겠어. 어? 저것은? 저 뭐야? 처음 보는 기술. 가비가비하! 원이 쓰리를 이겼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어요. 예, 둘 다 합격입니다. 근데 이벤트성으로 붙여본 거예요. 자, 다음은 초센 4와 얜 뭐야? 하지만 모르는 법이에요. 예, 겉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예, 무게는. 자, 갑시다. 이야, 시작할 때 변신을 이렇게 차례대로 해주다니 감명스럽네요. 게다가 저 오른쪽이 뭡니까? 쿨러 아닙니까? 왜 가만히 있는 쿨러를. 어쨌든 자, 초사이언 4.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초사이언 4죠. 자, 시작부터 안 좋습니다. 초사이언 4가 아니, 인공지능은 그레이트 사이아맨이 더 좋은 건가요? 아니 뭐야 이거. 길을 모으는데 뭔가 돌덩이가 돌아가면서, 봤습니까? 돌덩이가 돌아가는데, 아니 이것은 10배 감회하며. 굉장하군요. 야, 아무튼 길을 모으면서도 때릴 수 있다는 점, 야, 굉장히 좋습니다. 아, 야, 뭐야 이거. 콤보 보세요. 콤보 미쳤습니다. 근데 존나 때리다가 마지막에 10배 감회하며 신세계 진출 합격입니다. 하지만 우리 궁금한 게 뭡니까? 3랑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냥 있죠.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좀 좋다 싶은 캐릭터들은 이거 지금까지 합격했던 캐릭터들 중에 그나마 잘 싸우는 초사인 3나 초사인 2 1050 있죠. 얘네들이랑 싸우는 걸 붙여보고 잘 싸운다, 얘네들이랑 싸워도 어느 정도 한다 싶으면 그때 제가 합격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룰을 바꾸도록 하죠. 하지만 근데 뭡니까 이거, 말하는 동안 굉장히 얻어터졌어요. 아니 초사이언 4가 3한테 질 수가 있나. 아, 심지어 저것까지 통하지 않았어요. 이대로 탈락하는 건가요? 아니 탈락은 아니야. 솔직히 이거만으로 모르는 거예요. 한 판만으로 결정 지을 수 없는 난이도야. 인공지능이야. 하지만 3가 너무 잘 싸워. 어이구, 대가리를 그대로 쳐맞았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 아까 전에 초사이언 2, 아 2가 아니라 1이었지 죄송합니다. 1이 합격을 했던 얘랑 붙여보고 이번에도 만약에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 초사이언 4가, 그러면 탈락을 시킬게요. 하지만 이번에는 잘 싸운다, 그러면 그대로 합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요? 초사이언 3와는 달리 1이랑 싸우지 왜 이럽니까? 압도적이야. 기복이 있는 건가요? 아니 이게 무겐 캐릭터 중에는 그런 게 있어요. 기복이 있습니다. 잘 싸울 땐 잘 싸우다가 못 싸울 땐 정말 못 싸우는 캐릭터들이 있는데, 초사이언 4가 원래 그런 종류의 캐릭터인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잘 싸워. 굳이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초사이언 3가 너무 잘 싸웠어. 기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합격시킬게요. 예, 이번에는 원피스로 왔어요. 한 가지만 계속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몇 캐릭씩만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자 처음에 루피랑 상대는 이렇게 밑에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맨 위, 맨 밑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한 캐릭씩 가겠습니다. 고이즈마 로버르치. 근데 이건 숙명의 대결이군요. 제가 노린 건 아니지만 숙명의 대결입니다. 시작부터 고무고무 도끼에 바주카 지던